요즘 대학 가는 졸업 시즌인데요. 직장과 대학을 함께 다니며 소중한 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주경야독으로 남들보다 더 힘들게 소중한 졸업장을 받은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김익현 기자입니다. 22살 황우성 씨는 울산 공고 시절부터 도제학교라는 이름의 일학습 병행제를 해왔는데 사흘은 학교 공부, 이틀은 회사 근무를 하는 식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한 뒤에도 대학 공부를 하고 싶어서 일과 학습을 병행해 왔습니다. 솔직히 중간중간에 아, 그만할까 이런 식으로 좀 이제 포기할 만한 상황도 많긴 했는데 그래도 어쩌지 잘 달려온 것 같습니다. 대전 출신인 27살 이재명 씨는 넉넉치 않은 집안 형편 때문에 마이스터고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 대신 현대중공업에 입사했습니다.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지만 공부에 대한 갈증이 계속되던 차에 회사와 울산과학대가 함께 마련한 교육과정을 알게 됐고 쉽지 않은 도전을 해 성공했고 이젠 더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목표가 있다면은 이제 기회가 된다면 학점은행제라든지 혹은 다른 학과에 편입을 해서 학사 혹은 또더 나아가서 석사까지 좀더 공부를 하고 싶은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이재명 씨는 총장 명의의 우수상, 황우성 씨는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상을 받았고 일반 졸업생 대표로는 학점 4.5 만점에 4.42로 압도적인 성적을 받은 김민서 씨가 최우수상인 이사장상을 받았습니다. 일반 편입으로 건축공학부를 지원해서 지금 합격을 한 상태인데 건축사가 되고자 했었지만 감리사를 하고 싶다는 목표를 일단 세웠고요. 이 씨처럼 현대중공업 그룹사 재직자 대상 정규 학위 과정 졸업생은 44명, 황우성 씨처럼 일반 직장인 대상 정규 학위 과정 졸업생은 36명입니다. 울산과학대는 2017년부터 일학습 병행제를 시작했으며 다양한 교육 과정을 통해 현재까지 수백 명의 학생들이 일하랴 공부하랴 두 배의 땀방울을 흘리며 공부해 왔습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